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항체는 생기는데 이 항체가 얼마나 재감염을 막아줄지는 아직은 다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체는 생긴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확진자 8명인가요? 네. 여전히 엿새 이상 안정적이고요. 해외 상황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볼까요? 일본은 확진자 수가 1만 1000명을 넘어서 12,000명 뛰어넘었죠. 11,900명이 넘어서 이제 내일 정도면 12,000명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지금 500명 가까이 확진되고 있어요. 네. 오늘만 해도 12,000명을 넘었다. 네, 오늘만 해도 452명입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매일 500명 정도씩 나오고 500명 내외가 나오니까 내일 12,000명이 넘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정점이 어딘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사쿠라 시에 있는 이 지바현에 있는데 아예 그냥 튤립 이 꽃밭 사진이 있습니다. 10만 송이 정도를 갈아 엎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데자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속초하고 제주하고 여러 주 전에 유채꽃밭을 갈아 엎었잖아요. 상충객들 오지 마시라고. 그때가 아주 힘들 때인데 지금 일본은 현재 저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아베 총리가 제발 좀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도 집에 있더군요. 그렇죠? 예, 뭐 반려견 이제 들고 있는 모습 있다가 이제 비판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다가오는 3월 5초 골든위크입니다. 일본 상황이 언제 좀 가닥이 잡힐지 불안불안합니다. 사망자도 일본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입원실이 없어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다 숨졌다는 기사를 보니까 야 이게 우리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딱 비슷하죠. 이랬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자 지금 병상을 얻지 못해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입원 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확진자들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대목입니다. 싱가포르에 계속 나옵니다. 참. 잘 막아내다가 계약해서 이제 확산됐는데 확진자가 거의 우리만큼 늘었어요. 지금 1,141명인데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인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게 여기 인구 전체가 5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9분의 1인데 우리만큼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9배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계산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기에는 싱가포르가 모범 그 방역국으로 꼽히다가 정상화를 너무 일찍 했다라는 걸 이미 인정을 했죠. 학생들 다 개학을 하고 사회활동 정상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폭발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상 잠깐 볼까요? 싱가포르입니다. 건물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어디냐면 싱가포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기숙사입니다. 네. 2층 침대에 놓고 이 안에서 뭐 한 방에 10명 뭐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니까 위생 상태도 누가 봐도 좋을 리가 없고요. 네. 총 3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43개 기숙사 가운데 이미 26개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심지어 한 곳에서만 1,500여 명이 감염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리스릉 총리 뭐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 Wearing a mask may help to protect others in case you have the virus but don't know it. To protect the health of our migrant workers, we will step up the medical resources in the dorms, and we will make sure that those who need more active treatment receive immediate attention and can be sent promptly to the hospital to help them recover. 섣부른 계약, 집단 감염, 특히 서민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안일한 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코로나가요. 보면
우리 사회에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뭐 수십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시키다가 코로나 번지니까 그 숙소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 했다가 결국 바이러스가 거길 공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염내과 전문의분들은 바이러스가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장 그 사회에서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전날 통계로 봤었을 때 한 9천 명 가량에서 7,200 명 가량이 이 이주 노동자들의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 80% 가량이 이주 노동자라는 네. 거고요. 580만 인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싱가포르 국민들은 안, 거의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30만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주 노동자분들이 정말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버림받다시피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다 보니까 도시국가는 좁죠.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 기숙사들을 보이지 않는 도시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그다음에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민간업체 위주로 지금 막겠다라는 겁니다. 총리가 나서서 민간업체들에게 좀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민간업체라고 하는 데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지 이 바이러스 방역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처럼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째 그 병원에 폐쇄된 병동에 있던 정신질환자들, 네.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사실은 가족으로부터도 잊혀진 분들. 그렇죠. 그분들 그냥 감염돼서 엄청난 희생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프 하나 더 볼까요? 보면서 네. 양지열 변호사의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사망자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건데요. 미국 압도적으로 4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네. 숫자입니다. 그 뒤를 2만 명 넘은 국가들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눈에 띄는 게 거의 수직상승하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격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번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못 막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로 네. 본다라면 전체 확진자 전 세계에서 네. 250만 명 가량이고 네. 이 사망자는 벌써 18만 명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망자 숫자가 18만 명인데 그중에 미국이 벌써 네. 한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급격히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옆에 보면 프랑스, 영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 명이 이런 높다.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었지만 그 양과 속도로 봤을 때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고 조금 안정세로 그래도 들어가고 네.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네. 거의 수평이죠. 네, 이 그래프로만 보니까 마치 뭐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21일까지의 조사만 반영, 그러니까 나흘 전까지만 반영된 겁니다. 사흘 전까지만요. 네, 우리가 참 해외에서 뭐 워낙 좋은 평가, 특히 언론들로부터 네. 평가받는 건 뭐 이제 뉴스도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각국 정상들이 하도 도대체 한국은 비결이 뭐냐 전화가 많이 와서 네. 언론들 어디 신문사인가 보니까 문 콜센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 지금까지 정상들과 통화한 것만 28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번씩 전화를 했고요. 네. 사실 정상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저 김정숙 교수도 프랑스 영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정상 간의 통화가 꼭 의미가 크지만 네.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정상들끼리 저렇게 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의료계 실무 대책자들이 정상 양국 간의 정상들이 대화를 이룬 다음에 또 실무 의료인들끼리의 이 실무 회의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진 분들께서 전 세계 의료인들과 영상 통화 같은 걸로 이 대책 회의를 같이 참가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네. 합니다. 참 7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쟁 치르던 나라에 그 나라에 파병해 준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되니까 우리가 진단 키트 같은 걸 지원할 때 그 나라 우선적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네. 건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영화 같은 일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황금 우리 저 연일 강조 일부러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명 방심하면 우리가 앞서 싱가포르 상황도 보셨지만요. 그중에 이제 지금 저희 방역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건 한 번 확진을 받으면 보통 뭐 예를 들어 홍역 이런 건 이제 항체가 네. 생겨서 안 걸리잖아요. 평생 가죠. 이 코로나도 그런가? 일단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5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 후에는 모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12명 총 그 분석 대상자의 48%는 중화항체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에 따라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고 현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실시를 하였으나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화항체, 그러니까 여러 항체 중에 이 바이러스에 다시 안 걸리는 항체가 중화항체인데 25명 해봤더니 다 항체는 있더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싸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항체들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더라. 25명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100%였습니다. 네. 25명 해봤더니 25명 다 항체는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나 다시 검사했으니까 예. 다 나왔고 다시 안 걸릴 줄 알았더니 25명 중에 12명은 다시 양성이 나오더라. 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감염이냐 다시 활성화되느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 그 바이러스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방법을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죽어있는 조각들이라도 유전자에는 검식이 될 거 아닙니까? 1차 검사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지만 죽은 바이러스들의 조각들이 검출이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12명을 다시 검사했더니 이번엔 또 음성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 찌꺼기는 남아있어서 양성으로 나오지만 그게 이 사람이 다시 걸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체세포로 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죽은 세포도 제 유전자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아직 정확한 건 아닐 겁니다. 이제 국제적인 여러 수많은 분석이 있어야겠지요. 재감염돼서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와도 그분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지금까지 보면 낮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중화항체가 한 번 생긴 사람은 코로나19에 다시 안 걸릴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홍 기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역의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홍역은 한 번 예방주사 맞으면 내 몸에 중화항체 생기면 다시는 안 걸리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생긴 면역력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 면역, 인구의 한 60%, 한 80%가 다 항체가 생기면 이제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종식된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인가요? 창궐했던 지역을 한번 싹 검사해서 맞습니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든 그냥 일반인이든 항체를 얼마나 갖고 있나 봤더니 어제 전해드렸더니 겨우 3% 갖고 있더라. 그래서 집단 면역 이론이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궐했다 해서 60%, 80%까지 항체를 갖는 건 어렵겠구나. 어렵다. 그래서 이 아까 양절 변호사 얘기대로 이 항체라는 게 중앙체가 생겨도 6개월을 버티는지 1년을 버티는지 평생을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좋다. 그럼 집단 면역이 특정 지역에 뭐 60%, 80%가 아니라 한 3, 40%라도 항체가 많으면 그럼 확산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테스트해 본 건데 네덜란드에선 3%가 나온 겁니다. WHO가 한 거고요. 독일 지역에서 했는데 독일은 좀 높았어요. 최대 14%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많이 확산된 데 100명을 검사했더니 14명이 항체를 갖고 있더라. 네덜란드는 100명 중에 3명이 항체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창궐했던 지역이라 우리로 친다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똑같이 한번 해볼 예정이라고 해요. 저 통계대로라면 100에 뭐 10명, 5명밖에 안 나오겠다. 그렇죠. 적게는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3%가 나올지 독일처럼 14%가 나올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25명에게 우리는 100%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서 항체를 갖고 있을 거야라는 추측은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더라. 그럼 우리가 집단 면역을 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포기한 나라가 영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60%까지 그냥 빨리 앓고 지나가고 우리는 중증 환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일 날 뻔한 것인지
WHO가 이번에 증명을 했죠. 알겠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에서 연일 우리가 이번에 잡아도 겨울에 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죠.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미국도 역시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일단은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전문가 입장이 빨라야 1년 이후, 늦으면 2년도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겨울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네. 완화와 유행을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손 자주 씻고 우리가 지금 일상화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계속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네. 국제유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계시니까. 네.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5월 인도분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 예예. 서부 텍사스 유가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원유가 지금 WTI인데요. 자, 5월 인도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처분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37.63달러라는 게 1배럴을 팔면 산 사람에게 돈을 더 얹어준다는 얘기예요. 야, 그 정도로 많이 충격적인 남아둔다. 얘기죠. 아무도 안 산다. 네네. 그런데 이제 6월 인도분에 그 다음 달 인도분에 대해서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소 지금 반등이 돼서 19달러, 19%가 올라가서 13달러 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한데요. 우선은 이것은 뭐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올라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5월 물 이제 만기되니까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현물 받아와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돈을 얹고라도 지금 그 원유를 판이라는 거죠. 어디다 둘 데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저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저게 자산이 아니라 저게 비용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드럼통 하나에 4만 원씩 얹어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제 차에 그럼 저 1배럴 넣어주십시오 하면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론적이지만 아주 엉뚱한 상황.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유는 쓸 수는 없습니다. 정유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또 이란 해군 고속단정 이런 데서 계속 미군과 약간 구체적 충돌이 있었는데 괴롭히면 우리말로 따지면 괴롭히면 쏴버려라 참 표현도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트윗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쓴 말인데요. 이란의 무장 고속단정이 우리 미국의 군함을 성가시게 군다면 모조리 쏴버리라고 해군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트윗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호르무즈 해협, 걸프 해협에 지금 이 군사적 긴장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여기 유조선이 다니기가 어려워지겠죠.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유가가 반등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한 몫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쟁, 전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금값, 에너지값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오릅니다.